네, 썬데이 탐 2부 시작합니다. 네. 자, 1부에서는 프리셋들 잠깐 조금씩 사운드 들어봤는데, 이제 프리셋 사운드야 뭐, 우리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그래서 깨끗하게 다다 엄청, 오인패로 해갖고 쫙쫙 다 네, 나갔으니까. 엄청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업로드가 되어 있는 유저들, 이 P2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사운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펌웨어 업데이트 뭐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 필요 없이 없이 그냥 예 이거 그냥 여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저기 P2라는 이 로고를요 탁 클릭을 누르면 어 하시면요 여기에 업로드 클라우드 세팅 툴 이렇게 예 있잖아요. 클라우드로 들어갑니다. 짜잔 네, 그럼요 여기 유저가 유저 있고 오피셜이 옵셔리 있어요. 그 오피셜로 먼저 들어가면요 여기 RS MNRS라고 있어요. 이거는 오 NRS는 E 시리즈가 있고요. P 시리즈가 있거든요. 어. 네. 이게 GNR하고 GIR이 있는데 네. GIR은요. 얘는 그냥 그 캐비넷 같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아. 진짜 캐비넷 앰프로 한 네네네 것처럼. 같이 되어 있는 애고요. GNR에서는요. 여기서는 E가 캐비넷이 없는 없는 거. 상태. 네. 그리고 P가 캐비넷이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다운을 하나 받아볼게요. 우선은 2로 받아볼게요. 2로 다운을 우선 받아보면요. MT에 이제 여기에 가면은 MT에 받아볼게요. 다운. 단, 하면 이렇게 어, 다운로드가 받아진다. 됩니다. AC 뭐 그거 같아. AC30 그 앰프에 예, 있는 그거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여기 가시면요. 여기에 어, 들어왔다. GNR, Sir 배줄 배저 30CL, 예, 이게 앰프가 지금 다운이 받은 거예요. 아, 앰프라네. 그 아. 얘를 누르면은 왜 이렇게 마스터 좀 줄이고 얘는 끄고. 이걸로 된 거예요, 이거. 앰프를 끄면 안 나오죠. 근데 얘를 지금 다운을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로 가서 여기 클라우드로 들어가면 지금 이거를 다운 받았잖아요. MK2 30 이거를 다운 받은 거고 여기에 이제 GNR에 대한 앰프랑 이제 캐비넷 이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GIR은 여기서도 하나를 다운을 받아볼게요. IR 뭐 어차피 캐비넷이라서 좀 그렇긴 네, 한데 어쨌든 뭐. 네 하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크러쉬 이거 한번 받아볼까요? 가도록 MT 얘도 원에다가 그냥 받아봅니다. 예. 여기 있어요. 됐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캐비넷에서 아까 오프 시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세팅에 가서 캐비넷에서 다시 온을 시켜요. 그러면 네.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캐비넷에 가서 하는데 캐비넷이 이렇게 해서 여기. 오. 아주 얌전한 캐비넷을 네. 받으셨군요. 네. 이거고 캐비넷 없는 거고 캐비넷 있는 거고 네, 난다. 차이는 확 나죠. 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비넷하고 앰프에 대한 치밀이나 이런 거를 다운받을 때는 오피셜로 가는 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오피셜 가서 예. 네, 여기 해놓은 잘 MNRS 해놓은 걸. 네,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제. 유저로 가볼게요. 유저에서는요, 애들이 만들어놨어. US 어스 솔로 톤뭐 이런 거 이거 들어보려면 여기 예. 다운로드잖아요. 그 전에 들어볼 수가 있어. 얘를 먼저 누르면요. 네, 들어볼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 소리야. 이런 소리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 메사 마크네요. 얘 마크 하나 5. 얘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우와. 식으로 얘가 존 메이어 톤도 있네요. 누가 만들어 왔네. 다 중국 애들이네요.
오, 이런 식으로. 오. 애들이 만든 거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이렇게 있다. 마음에 드는 소리 있으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요. 네. 만약에 아까 저 US 드라이브. US 드라이브. 네, 얘를. 네, 얘를 지금 다운 받고 싶다. 그럼 얘를 눌러. 어허.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 여기 들어가면 뭘 썼는지 나와요.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US 드라이브를 내가 이름을 바꿀 수 있어 그냥. 네. 만약에 그냥 뭐 크크크크크크. 네, 네. 좋네요. 완료한 다음에 단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내 어디에 집어넣을지.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돼 사실. 그렇죠. 예. 그냥 A 여기다 할게요. 예, 예, 예. 0A. 예. 네, 여기다 하고 던. 하면 다운로드 됐죠. 됐다. 그러면 하면은 여기에 가서 네. 0A 크크크크. 예. 너무 신기하다. 내가 키우고 그런데 왜 KKK? 오, 대박. 뭐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니까. 야, 이게 와, 너무 웃기네요. 머리 좋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원이 이게 무어가 네. 중국이잖아요. 프롬 그러니까, 중국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영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 대충 찾아서 네. 했네요. 크크크크로 K로 나올 줄 몰랐네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공유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몇 번이 됐는지 여기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 됐지? 이거 무슨 사운드지? 사운드가 좋은가 해봐요. 이펙트 같은 사운드 원하시는 분이 많이 받았네요. 그러네요. 여기 뭐가 뭘 쓴 거야 얘는? Jet 플랜저랑 플랜저랑 UK 30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이렇게. 네. 그리고 룸 리버브랑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찾을 때 너무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필터가 있어요. 뭐 팩토리 이거 VIP 커슈머 뭐 이런 거면 얘들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애들 인기 그리고 좋은 여기 것들? 보시면은 뭐 요즘에 거 그리고 뭐 얼리스트 최근 거하고 네. 인기 있는 거하고 네. 그리고 톤 타입 클린 타입이냐로 하이게인 타입이냐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이거를 잘했어. 그 사운드도 다 장르별로 해놓고 네네. 필터도 다 장르별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MP3 찾는 것처럼 네, 그냥 맞아요. 우리가 뭐 사운드 클라우드 듣는 것처럼 네.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 애들 진짜 잘 만드네요. 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서 자 소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네 만들어가지고 네. 업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이 그냥 기본적에서 저 오버드라이브를 먼저 바꿀게요. 오버드라이브를 뭘로 바꿀까요? 지미 오디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꿀까요? 네, 지미 뭔가... 페이지 소리 난다. 지미 핸드릭스 소리인가 봐. 네. 자, 이런 식으로 이거고 앰프는 뭘로 할까요? 마샬로 해줘. 마샬로 갈까요? 네. US 디럭스? 디럭스 그 괜찮다. 아,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다이나믹 옐로우 컴프네요. 컴프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컴프를 끌까요? 네. 네. 컴프를 그냥 끌게요. 끄고, 네. 그리고 딜레이. 딜레이도 아날로그로 갈까요? 네. 좋다. 좋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우리가 얘를 크크크크로 세이브를 다시 시킬게요. 네. 세이브. 그러면 크크크크로 돼 있죠. 네. 얘를 크크크크로 말고 다른 걸로 할게. 영어로 해야 되겠죠? XXXXXX X로 갈게요. 너무 19금 같은데. 예. 몰라 없어요. 예. 이렇게 했죠. 예. 자 얘를 이제 업로드를 시켜요. 업로드. 그럼 XXXX죠. 예. 그러면은 클린이 아니라 얘는 드라이브 하이게인. 예. Done. 디스크립션 뭐야? 해피. 그렇죠. 몰라. 예. 뭐 됐어. 됐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해피. 됐고. 하이게인 예. 됐죠? 던. 던 올렸습니다. 업로드 한 거야. 버즈비가 예. 올렸어. 그러면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유저에 가면 오! 들어갔다. 나왔어. 이거 애들이 따로 받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내리고 싶어. 자기 얼굴을 눌러요. 그럼 이게 내가 올린 게 예.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눌러주면 여기 휴지통이 있네. 휴지통에 있어요. 얘 그냥 지우면은 지우면 돼요. 넌 그거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럼 얘한테 이거 다시 가. 클라우드로 가봐. 예. 유저.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올렸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이거 올린 게 내가 창피한 것 같아. 그럼 다시 내려. 네. 뭐 이렇게. 그 맘대로 올리고 그리고 이게 뭐 요즘에 유튜브 자기 거막 올리는 거 몰리네, 되게 그게. 좋아하는 그런 이거 톤 내가 만들었어. 와 누가 들어도 죽어. 막 그러면 올려야지. 올려야지. 이거 참을 수 없잖아. 이거 다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좋은 사운드를 오래 갖고 있으면 공개하고 싶지 심지어 않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근데 좀 그래도 그거에 따라서 곡을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렇죠 뭐. 손맛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그런 욕심은 좀 버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그쵸? 이거는 되게 컴퓨터랑 노는 것 같은 진짜 재밌네 이거. 재밌어. 좀 시간 가는지 모르게 네. 혼자 사운드 만들고 올리고 다른 사운드 구경하고 뭐 내려봤고 그러다가 녹음도 해보고 곡 그러니까 만들고 뭐 보컬도 된다며 믹서도 네. 되고 다 된다니까 네, 이거 보컬은 근데 이게 있어야 네, 되니까 어디 가서 그냥 예 네. 어디 어디 가서 그 급하게 뭐 잠깐 녹음할 때 그냥 아이디어 멜로디 떠오를 때 그때 그냥 그런 헤드폰 네, 마이크도 녹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진짜 마이크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저도 이거 가지고 놀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시간 가는 네, 줄 모르겠네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한 줄평 주시죠. 요새는 그 이제 악기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져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XXX 돼 XXX다. 있어. 14세 미만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어. 헤드폰 구입식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중독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나 중독된 것 같은데 지금. 중독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내가 중독될 정도면 진짜 간단한 그쵸, 이거 거거든요. 되게 빠져들고 이제 보게 되죠. 이게 그냥 여기 너무 귀여워. XXX 많이 나와있어. 남아있어.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이건 안 지웠지. 그렇죠. 아, 그냥 업로드만 지웠어. 업로드만 기계에는 줬어요. 있는 거.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세팅을 하고 끝냅시다. 아하. 여기에, 리셋 있다. 리셋. 리셋을 합니다잉. 에, 돈. 엑스엑스 없어진다. 크크크도 없어지겠죠? 아, 없어졌나?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재밌다. 별점을 점수 몇몇 대? 대 몇? 8.5. 8점만. 네. 사실 좀더줄 주고 수도 있어요. 주고 있는데,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연초부터 많이 주다 보면 아, 네. 또 10점을 못 벗어난다. 네, 우선은 이 8.5, 8점대가 좀 고득점인 느낌으로다가 저희가 네, 가는 좀, 걸로 하고요. 그 사실 애플도 애플 1, 애플 2 나올 때 예.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뭐안 되는 것도 많고 되다가 망한 것도 있고 막. 네, 그래서 애플 1은 모니터랑 키보드가 없었어요. 그냥 기판 하나였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게 90만 원에 팔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지. 안 망하긴 팔리지. 했는데 지금은 몇십억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딱 90대 예, 한정이었대요. 맞아. 그래서 뭐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것도 이제 웨어러블처럼 맞아. 왓치.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될것 같아. 어차피 이 화면일 거면 그러니까 이게 더 낫잖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예. 많이 변경되면 이걸로 이제 어차피 다다할 거니까. 하고 얘는 이제 뭔가 이렇게 소지하면서 바꿀 수 있는 뭔가 아니면 그런 제스처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아직도. 네네 아직 앞으로의 발전이 조금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무어의 프라임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기어는 오랜만에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달 페달.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할 건데 좋네요. 지금 이 대홍수 멀티의 대홍수에서 거의 뭐 이게 최첨단 멀티라고 보여야죠. 그렇죠. 제일 네. 작고 네. 가볍고 약간의 정점을 찍은 예.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뭐더 좋은 기어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